자, 고추장 1회, 된장 4, 다진 마늘, 그리고 뭐 설탕, 식초. 예, 그리고 여기다가 물만 넣어주면 된장 국물 베이스는 끝입니다. 아, 그리고 좀 빼먹을 뻔 했는데, 다진 생강도 좀 넣어주면 좋습니다. 오늘 이 물회 국물 레시피는 정호윤 셰프님의 그 된장 물회를 보고 참고를 했습니다. 거기다가 뭐 깻잎, 청양고추, 그리고 뭐 양파, 미나리, 이렇게 좀 아삭한 오이나 당근 같은 거 해가지고 딱 국물에 담아준 다음에 채즙 나올 동안 저는 살짝 좀 놔두려고요. 자, 제주도의 돈, 자리돔. 요만큼이 10,000원입니다. 아우, 자리돔 된장물에. 이야, 딱 세워 보세요. 죽여든다 진짜. 와우, 사이즈가 엄청 커. 오. 자, 선왕 선생님도 안녕하십니까? 잡수합니다. 자, 오늘 먹어볼 것은요, 제주도 동문시장에서 온 딱새우. 아, 지금 이제 정확히 이제 5월부터 7월이 좀 제철인 자리돔인데, 요거는 제주도에서 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지인을 좀 부탁해가지고 한번 공수를 해봤습니다. 오늘 요거는 제주도 동문시장에서 온 거고, 제 지인이 제주도를 좀 다녀올 일이 있어가지고 다녀오는 길에 제가 좀 부탁을 해가지고, 동문시장에서, 오는 길에 오늘 좀 사다가 또 주시고 가셨는데, 딱새우 이 크기가, 야, 진짜 어마어마합니다. 이런 걸 먹어야지. 아, 자, 오늘 제주도의 봄 한번 목포에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한라산이 아닌 게 좀 아쉽네. 아. 쏟아. 아, 사이즈 좋다 이거. 무조건 딱새우는 제주도 거 먹어야 되네. 아. 근데, 아, 가만 있어. 딱새우가 다 제주도에서밖에 안 나나? 야, 기가 막히다. 선어라서 물론 뭐 활어 때보다 그 완전 탱글한 느낌 좀 덜하겠지만 그래도 탱글함이 좀 제법 있습니다. 활도 탱글하고, 야, 이게 약간 새우하고 랍스타 중간 딱 섞인 그런 느낌인데, 야, 사이즈가 크니까 입안에 쫙 들어오면서 기가 막혀요, 진짜. 큰 게 맛있구나, 확실히. 와우. 이게 자리돔 같은 경우는 혹시 드셔보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아셔야 될 게 뼈가 좀 억셉니다. 네, 그래서 좀 씹는 질감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추천을 드리는데 이게 전어보다 더 뼈가 억세거든요. 그 새꼬시 종류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, 뼈째 썬 그 회를 좋아하시는 분들, 그런 분들한테는 추천. 그 외에 이렇게 좀 약간 단단한 그 뼈 씹는 식감을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, 아, 좀 부러울 수 있다. 네. 저는 무조건 호. 아우! 국물함으로 좀 채집이 좀 싹 뺐어요. 아, 아이고, 소주 한잔 먹어야지. 아, 쏴서.
아우야. 저는 이 뼈 씹힌 식감 너무 좋아요, 진짜. 씹다 보면 또 고소한 맛이 나거든요. 거기다가 된장으로 해가지고 이 고소한 맛이 진짜 좋아요. 그 안에 청양고추랑 해가지고 딱 넣어서 양파 단맛, 그리고 미나리 또 아삭 시원한 맛, 그 외에 이제 뭐 오이하고 당근 이런 것도 또 씹히는 그 식감이 저는 진짜 좋습니다. 아우. 봐봐. 와. 청양고추 깻잎 무조건 넣어야겠다. 그, 야, 이 국물에 녹아든 고추 매운맛하고 저 깻잎도 향이, 아, 상당히 또 기분 좋게 또 딱 퍼집니다. 제이? 수아사. 제가 기존에 먹었던 딱새우들은 크기도 더 작았고 한 입에 좀 안 빨리는 게 많았었거든요. 야, 이 새우 종류나 각각류 이런 거는 확실히 좀 클수록 맛이 좋나 보네. 살도 똑 잘 빠지고. 자르 돈 만원. 딱새우는 이만큼이 4만원인데, 딱새우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비싼 거 아니냐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. 근데 직접 제가 먹어본 이 크기, 식감, 맛, 이런 거는 절대 이 4만원이 아깝지 않습니다. 아. 어? 맞아. 맞아. 에이, 서서. 아, 그러면 초장. 아. 꽉 채운 한 잔, 이번엔 자리돔. 물에다가 쏴서.
쏴서. 아, 진짜. 오늘 먹은 닭새우 진짜 역대급이다. 아. 크기도 크고, 좋아서. 너. 아우. 아, 진짜 오늘 역대급이야, 닭새우 진짜. 아. 야. 오늘 제주도에서 온 자리돔으로 만든 된장물회. 그리고 닭새우회. 기가 막히게 또 거기다가 한잔 해봤습니다. 아. 오늘 또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. 사랑하는 사장님들,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바이바이.